Annyeonghaseyo. I just finished SC Gimmicom. Hi. 안녕. 반가워. 나는 제임희. 하이, 제하. 왜제 이름은 그 귀엽게 안 되죠? 원래 이렇게 하 이러면 귀여운데 왜 저는 제하? 아휴, 정말로 불편하네. 소파를 잘못 샀어. 아, 클럽하우스 켜달라고요? 클럽하우스 여러분, 클럽하우스 너무 중독되면 안 돼요. 네,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이, 베스티. I'm my best friend. 모닝. 너무 어둡나? 불을 켜도 전혀 소용이 없죠? 네. 커튼을 걷어볼까요? 네, 눈이 부셔서 제가 안 보이네요. How was your day? It was good. But I'm hungry, you know? I'm hangry right now. I need food. 여기까지. 오늘 머리를 좀 이렇게 버섯처럼 해봤거든요. 그래서 팽이버섯 같아가지고 핑하 이렇게 했는데 똥 말았어요. 어때? 오. 방어를 먹고 싶은 다이어트 1일차 박지민 제이미님. 네. 전데요. 방어는 살찌나요? 궁금해서요. 방어 살안 찌지 않나? 뺑뺑 해주세요. 언니 클럽하우스 하루에 몇 시간 하나요? 저 너무 중독돼서 죽이고 싶습니다. 저는 클럽하우스를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몇 시간을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제 조금 늦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시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못 끄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네요. 오늘 거의 밤새고 촬영을 했는데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m gonna be on Kiss the Radio with Youngkey today. Yes. Today I'm gonna be with him. I'm gonna be talking to Youngkey. 오늘 Kiss the Radio 영케이 오빠랑 합니다. Kiss Pops. 많이 그리우셨죠? 네, 저는 그리웠는데요. 초코송이 신제품 하얀송이 드셔보셨나요? 그거 닮았어요, 제이미.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문자하는데, 문자하는데, 답장 너무 짧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어제 클하에서 연애 고민 상담 방에 제가 잠깐 있어가지고 그 후로 DM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도 제 연애를 잘하고 싶습니다. 문자가 짧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짧아서? 그러면 통화를 하세요. 추천. MBTI가 뭐예요? 저는 누가 봐도 거꾸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ENTP입니다. 제이미, how did you learn English and speak fluently like native? No, I don't speak fluently, but I was in an international. I went to this international school when I was young. That's how I got my English, and I'm still trying to learn more. 언니, 나 아직도 피어싱 답변 영상 보잖아. 그만해. 저 아직도 DM 오거든요. 피어싱 어디서 샀냐고. 아, 근데 이제는 피어싱 어디서 하셨나요? 이것보단 피어싱 어디서 샀어요? 아, 압구정 로데오? 크크크크크. 그래서 피어싱 어디서 샀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뭐가 묻은 것 같아가지고. 네. Favorite fruit. My favorite fruit is durian. Yes, I know there's gonna be like a lot of people fighting me back. Why do I like durian? But please, no judgment. Let's live with peace. 배에서 고르륵 소리 났네. 제이미 언니,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오고 싶겠네요. 이게 코로나가 빨리 좋아지면 빨리 건강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외 친구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해가지고 좀 저도 그 마음이 뭔지 알것 같습니다. 오늘의 TMI? 송 수업을 여기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했어요. 언니, 영지 언니랑 합방해 주실 생각 있나요? 제발 보고 싶음. 저는 영지를 실제로 보고 싶네요. 영지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해가지고, 다이어트가 끝나면 보려고 하는데, 다이어트가 끝나면 보는 걸 저는 약간 추천을 할것 같아요. 영지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지금 피자를 만들어요. 먹고 싶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에 파인애플 있는 거 선호합니다. 또 이걸로 싸움을 많이 거시겠죠? I love my pizza with pineapples. And I know there's gonna be so many people who's gonna be DMing me like, Oh, I did not know that you like pineapples. I am gonna unstan you, but. 당신 맛잘 알. 아, 그럼요. 저는 굉장히 맛을 잘 알고 있습니다. Pizza or burger? I would prefer pizza because it's unlimited cheese. And there's pineapple. I don't really see a lot of hamburgers with pineapples. 아, 피자에 파인애플은 에반데? 차단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왜요? 존중해주세요. 피자에 파인애플이 이게 맛있는 걸로 경험을 하면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알아서 해. Yesterday was my birthday. Happy birthday. Today I'll be having mathematics exam. I'm freaking out. Well, I would be the same if I were you. I'll freak out too if I have mathematics test. Test always makes me. 구운 파인애플 맛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러면 파인애플이랑 고기랑 먹는 거는 괜찮으신가요? 그거를 또 괜찮아하시는 분들은 또 파인애플에 피자를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네. 언니 피부 좋은 비결이 뭐예요? 저희 아버님의 유전이요. 제임희 언니, 오늘 데키라 화려한 옷 기대되나요? 아니요, 저 오늘 검정색 입으려고요. 저도 검정색 잘 입어요. 파인애플 싫어하진 않는데 제 돈으로 안사 먹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사실 언급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성격상 막 이렇게 잘 참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무례하게 제 DM에 뭐 어디 성형을 했냐, 뭐 예를 들어서 가슴 성형을 했냐, 코 성형을 했냐 이렇게 되게 무례하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답변을 드리거든요. 이런 거는 좀 개인적인 거고.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물론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코잘 됐네? 어디서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뭐, 약간 비속어를 섞을게요. 가슴 존나 예쁘네? 가슴 어디서 했어? 이런 식으로 DM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오거든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답장을 하면, 예뻐서 칭찬한 건데 기분 나빠졌으면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주시는데, 길에서 만나서 제 가슴 예쁘다고 가슴 성했냐고 물어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확, 그냥 주먹으로, 씨, 가위바위보를 해버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요. 화는 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본인이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생각을 한 번씩 하고, DM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아,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전 사실 더 좋은 DM이 훨씬 더 많이 와요. 그리고 가끔씩 저는 답변을 하거든요. 좀 저한테 진지하게 진로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저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하지만 뭔가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 뭐, 제가 기분이 나쁘면 어쨌든 그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니까 제 기분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은 답변도 해드리기 싫을 뿐더러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잘못된 거다. 네. 그리고 좀 가끔씩 궁금해서 저도 이제 프로필에 들어가면 나이가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please 조금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네, 언니 절대 안 지는 것 같아. 완전 사람이 고급스러워서 그런 예의 없는 사람들 미인의 느낌. 아예 그런 걸 떠나서요. 그냥 본인이 그런 질문을 받아도 아무리 이렇게 좋게 물어봐도. 그거는 좀 실례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가슴은 유전이에요. 짜증나네. 그건 좀 짜증났어요. 어쨌든,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어쨌든, 여러분, 저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검색했거든요. 방어 칼로리, 방어 다이어트 이렇게 쳤는데, 다이어트, 자기방어, 복싱, 막 이런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어는 아닌가, 다이어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방어 그래도 해니까, 단백질이 많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언니, 부정적인 생각 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일까요?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언니 다이어트 하지 마. 안 돼.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왜냐면 곧 굴러가게 생겼어. 이렇게 웃으면 앞이 안 보여요. 네. 아니 근데 다이어트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Me, myself, I want. 네. Do you breathe oxygen? We have so much in common. Nice job. Yes, we have something in common. 지금 제이가 보고 있네요. Hey, 제이. 방어는 살안 쪄, 제이미가 살 쪄. 네. Hey! 뭐냐? Oh, why? What's your hair color right now? 갈게. 엥엥엥엥. 네, 여러분 방금 데이식스의 제이였고요.
아주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Well, thank you for joining for such a short time. You're such a wonderful person to just say hello for 3 seconds, by any means.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곧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가는 건 뭐 작업실에서 먹을 거긴 한데 그냥 추천을 받고 싶었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어제 브로콜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당연하지, 잠을 잤으니까. Hey, Porky. What's good? 오늘 데키라 뭐지? 밤에 하고요. 이따가 시간이 나신다면 라디오 한 번만 같이 즐겨보아요. I'm gonna go eat now, guys. Thank you for joining for life. Peace out. Be safe. Be safe from the corona and all that pandemic and everything. And you guys are doing a good job, so please be healthy. I'll come back to you soon. Bye.